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한파특보도 어제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로 오늘보다 2도가 더 낮겠고요. 찬바람도 다소 불겠습니다. 날이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영덕에서는 산불이 크게 번지는 등 전국 각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당분간 대기가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 더욱더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호남과 충청 지역의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최대 7cm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 보이겠고, 낮에는 서울이 0도로 오늘보다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토요일 사이 일시적으로 풀리겠지만, 또다시 금세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